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사업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서류상으로 5억을 받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라는 건 뭐죠? 그 5억을 받을 당시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최순실 씨께서 그 기획서를 써오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고 그 차후에 2차 지원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네, 김재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6억 지원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김재열 증인은 동계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동계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같은 급조된 재단은 문화부나 또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려운 단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열 증인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 조직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열 증인은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회 출마하기로 한 게 언제입니까? 올 6월에 당선됐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건 언제예요? 2015년 가을에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가을이요? 근데 국제 빙상 연맹 집행위원은 해당 국가 빙상 경기 연맹 회장을 겸할 수가 없지요. 네, 규정상 국제 빙상 연맹 규정상 겸직이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오랫동안 동계 스포츠 분야에 활동도 해오고 관심도 많고 또 올림픽 유치 때부터 활동도 해오고 그러셨죠? 네, 유치할 때 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유치할 때 이건희 회장 모시고 보좌하고 예.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조직에 남아서 활동하고 싶으셨겠어요? 유치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평창 그러니까 네. 국제 빙상 연맹 집행위원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분야에 계속 관여하면서 일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창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 유치한 이후에 평창 조직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 이래 왔습니다. 2011년. 아니 그런데 네. 국제 빙상 연맹 집행 위원이 되면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 빙상 경기 연맹 회장을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계속 관여하고 싶은데 이 또 조직을 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처장 체제로 조직위가 바꿨죠. 네. 바꿨지만 다시 부위원장 일을 하고 싶으셨죠. 꼭 부위원장이라는 직급이 아니라 저는 하여튼 관여하고 싶으셨죠. 저는 평창올림픽 유치 그러니까 애정 때문에 관여하고 싶으셨죠.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에 기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싶었습니다. 부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어요. 상금 부위원장 그것도 차관급이니까 사무차장보다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직급을 떠나서 상금 부위원장 하고 싶으셨는데 조직에서 사무차장제로 바꾸니까 그건 할 수 없었고 상금 부위원장제로 돌아가고 조직을 바꿔서 그 상근 부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하셨을 테고 차관한테도 얘기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장시호한테 지원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장시호 뒤에는 최순실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장시호라는 분을 저는 몰랐습니다. 평창 조직위가 상근 부회장, 부위원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장직을 신설하고 난 뒤에 두 달 있다가 다시 상근 부회장직이 신설되고 지금 상근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지금 부위원장입니다. 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계 스포츠 분야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 김재열 증인께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했는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노리는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해서 결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관찰하려고 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김재열 증인의 과오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시호 증인도 김종 차관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고 또 김재열 사장도 김종 차관의 그 말의 무게라든가 부담 때문에 했다고 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안한 사실이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이 김재열 증인과 장시호 증인이 다 이거 김종 차관을 보고한 거다. 돈 16억 지원한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 김종 차관은 어떤 생각이셨냔 말이에요. 장시호는 최순실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김재열 사장이 얘기한 거에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가 아니고 김종 차관을 보고 이 돈을 줬다.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김재열 증인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저 평창 예, 평창 조직 위에 특별한 위치를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제가 2010년부터 평창 유치 활동을 1년 반 동안 했었고 또 저희 대한민국이 3차 시도 만에 얼마나 어렵게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